안녕하세요. 엑셀 팁과 IT의 채우내비입니다. 오늘은 엑셀 차트에서 꼭 알아야 할 실무 차트 5가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점별 매출 현황표가 있습니다. 이 표의 포인트는 순위입니다. 매출액보다는 어느 지역이 몇 위인지 이 순위가 가장 중요한데요. 삽입에서 2차원 세로 차트가 가장 적당한 차트입니다. 차트를 만든 다음 제목을 차트 안에 제목을 일단 만듭니다. 컨트롤 V로 붙여넣겠습니다. 그런 다음 매출액보다는 순위, 가장 매출액이 높은 1위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1위 막대 그래프에 더블 클릭을 합니다. 그럼 설정이 됩니다. 오른쪽에 데이터 요소 서식이 나타났고요. 여기서 페인트 통 색을 바꿉니다. 단색으로 다른 색을 표시해 줌으로써 1위를 돋보이게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사용하는 표가 세로 막대 그래프입니다. 지점별 매출 현황표가 있습니다. 항목은 10개입니다. 순위가 10개인데요. 이럴 경우에는 세로 막대 차트보다는 가로 막대 차트를 주로 사용합니다. 세로가 좀 복잡하고 가로도 복잡하긴 하지만 보기에는 가로 막대 차트가 더 수월하게 순위를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제목을 복사해서 차트 안에 붙여넣기 합니다. 이런 식으로 차트를 만드는데요. 이건 역시 1위, 순위 1위를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1위 막대 그래프를 더블 클릭해서 색을 바꿉니다. 이렇게 하면 아무래도 순위 1위가 돋보이게 되겠죠? 순위를 바꿔서, 즉, 거꾸로 표시해 보겠습니다. 축에 대고 클릭을 합니다. 오른쪽 눌러서 맨 아래 축 서식, 그리고 축 서식에 보면 항목을 거꾸로가 있습니다. 클릭을 해주면 위에 있는 내용이 아래로 가고 한결 조금 전 차트보다는 보기가 수월해집니다. 항목이 너무 많을 경우에는 일부는 하위권은 삭제해서 볼 수도 있습니다. 월별 판매액표가 있습니다. 이 표에서는 특정 항목의 변화 트렌드를 강조할 수 있는 누적 세로 막대형 차트가 적당합니다. 단순 비교하는 세로 또는 가로가 필요한 게 아니고요. 그래서 2차원 누적 세로 막대 합계를 100으로 가정하는 이 차트보다는 왼쪽에 있는 실제 합계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이 차트가 더 적당하겠죠. 합계도 비교할 수 있고 각 항목별 매출액이나 비율도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매출액을 표시하려면 복잡하게 입력하는 것보다는 스타일을 지정해 주면 됩니다. 오른쪽에 차트 요소에서 스타일을 원하는 것으로 지정해 주면 됩니다. 스타일에는 금액이 표시되어 있으니까 알맞은 스타일을 설정해 주면 됩니다. 이것으로 설정했습니다. 특정 항목의 변화 트렌드를 강조하는 누적 세로 막대형 차트였습니다. 월별 판매액 표가 있습니다. 3월 판매액을 백분율로 환산해서 그 점유율을 표시하려고 합니다. 이럴 때는 원형 차트가 가장 알맞은 차트입니다. 그럼 먼저 아이템을 지정하고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3월 판매액을 지정합니다. 그리고 삽입에서 원형 차트를 지정합니다. 2차원으로 클릭하면 차트가 만들어졌습니다. 크기를 좀 키우고 일단 차트가 만들어졌는데요. 제목을 복사해서 차트 안에 붙여넣기 합니다.
컨트롤 V로 붙여넣기 하고 차트를 보니까 점유율이 없습니다. 이 점유율을 표시하겠습니다. 점유율을 표시하는 간단한 방법은 차트 스타일을 이용해서 점유율을 표시하면 됩니다. 점유율이 있는 스타일을 선택합니다. 미리 보기를 통해서 하나하나 봅니다. 보고 그 중에서 마음에 드는 스타일을 선택합니다. 이것으로 선택했습니다. 클릭. 그럼 차트가 만들어졌고요. 여기서 3월 티셔츠 점유율을 강조하고 싶다면 표에서는 배경이나 글씨 색을 포인트를 줍니다. 그리고 차트에서는 티셔츠 부분을 더블 클릭해서 설정을 하고 위로 잡아당겨주면 됩니다. 강조가 되었죠. 휴대폰의 월별 판매량 추이를 보려고 합니다. 2차원 세로 막대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표를 범위 지정합니다. 총합계 빼고 지정한 다음 삽입해서 2차원 세로 막대로 차트를 만듭니다. 그 다음 이동시킨 다음 대각선 방향으로 차트를 키워줍니다. 표의 제목을 복사합니다. 차트 안에 있는 제목에 컨트롤 V로 제목을 붙여넣습니다. 이 상태에서 추이를 볼 수도 있겠지만 추이를 전문적으로 보는 가장 좋은 방법은 꺾은 선 차트로 만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차트를 클릭한 다음 차트 디자인에서 차트 종류를 바꿔보겠습니다. 거기서 꺾은 선형 세로막대 한 가지니까요. 첫 번째 확인 눌러서 변형을 시켜줍니다. 그럼 만들어졌습니다. 스타일을 바꿔보겠습니다. 마우스를 대서 미리 보기를 봅니다. 이 중에서 마음에 드는 스타일로 클릭을 해주면 그 차트로 변형이 되는데요. 배경에 아무것도 없는 차트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눈금선이 있는데 눈금선을 없애버리겠습니다. 보기에서 눈금선 체크 지워주고요.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도 가능하지만 배경에 클릭해서 채우기에서 그라데이션 이 중에서 마음에 드는 그라데이션을 하나 선택하면 됩니다. 두 번째 그라데이션으로 선택했습니다. 제목을 바꿔보겠습니다. 하얀색으로 클릭해서 색과 진하게 했습니다. 세로 막대에서 꺾은 선형 차트로 바꿔봤습니다. 오늘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